오늘도 상승세 이어간 젠지 MVP 라이프 선수 피너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위 팀 샌드박스까지 잡고 어느새 3연승입니다. 라이프 선수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연승 3연승까지 지금 유지해서 기분이 많이 업된 상황입니다. 네, 정말 기분 좋아 보이시고요. 그리고 피너 선수 1세트에 6만 딜을 받아낸 기록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오늘 1세트 제 개인 경기력만으로 보면 좀 상당히 좀 오늘 그래도 괜찮게 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저희가 3연승이 또 처음이라서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서머 정말 멋진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젠지입니다. 자, 1세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카르마 럭스를 함께 선픽하셨는데 뭐 미드, 서포트 다 활용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위치에 대해서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라이프 선수가 럭스를 가져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용준이 형보다 제가 럭스를 더 잘해서 그래서 제가 럭스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라이 선수랑 좀 럭스 팁 같은 것도 공유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훨씬 잘해서 공유하면 제가 손해라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교전이 1세트는 정말 아트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은 교전이었다고들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화면 만나보면서 얘기 들어볼게요. 자, 보이스가 공개가 됐었는데 이렐리아를 엄청 외치시더라고요. 네, 이렐리아가 저희 블루 쪽으로 돌아서 이제 딜을 보려고 해서 케넨한테 마크 해달라고 하고 이렐리아 들어오는 것부터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네, 이때 피너 선수 활약도 엄청났는데 피너 선수는 포지션 어떻게 잡으셨나요? 일단 지키는 쪽으로 무조건 잡으려 했고,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일단 지키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임해가지고 마지막 한타도 그냥 지키는 데 임했습니다. 네, 이렇게 1세트 잘 풀어냈고요. 2세트는 더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피너 선수 요즘 갱각이 너무 날카롭다는 얘기가 많아요. 폼이 올라온 걸 스스로도 좀 느끼시나요? 이제 뭐 경기를 이기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올라온 거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가장 유행 중인 별명이 있습니다. 피너 선수가 직접 쓰시기도 하던데요. 네네. 이 역시 너신이라는 별명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별명이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더 좋기 때문에 네, 많이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잘하면 더 좋은 별명으로만 쓰이는 거니까 네,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역시 멋있었던 피너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너 선수가 2세트 첫 바텀 갱도 성공을 시켰죠.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자, 이때 정글 동선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제가 두 번째 개복지를 먹은 상태여서 제 6렙 타임이 올라포보다 한 템포 더 빨라서 바텀 갱 일직선으로 들어간 다음 뭐 바텀 갱 노려보겠다 했는데 잘 먹힌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진 바텀 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강해지고 있는 젠지입니다. 더위를 물리치는 시원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경기 상대가 킹존이에요. 아무래도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경기일 텐데 라이프 선수 각오 들어볼게요. 다음 경기도 준비해온 대로 열심히 잘 풀어내서 4연승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젠지의 4연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너 선수도 다음 경기 더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경기 킹존전도 네, 많이 준비해서 4연승 처음으로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이겨보지 또 언제 이기겠습니까? 네,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끊임없는 젠지의 상승세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가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젠지의 라이프 선수 피너 선수 함께했습니다.